안 하지. 많이 하실 것 같아. 아, 얘는 얘가 하잖아. 아니, 네? 다 놀러 가서는 안 하지. 그러냐? 사 먹고. 근데 이제 놀러 가서는 이제, 짐 같은 거는 아들이 주로 많이 들고. 아. 그리고 쟤는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. 어? 너무 멋있고, 우리 아들은 그냥, 어. 내가 언제 저렇게 무거운 거 들었다. 아유, 그래도 할 수 없다. 여기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. 이렇게 생각해. 어떠세요? 만약에 며느리가, 며느리가 부려먹고 그래요? 한 번은 왔는데, 우리 아들이 털을 갖다 이렇게 구부러서 왜 그러니? 그랬더니, 아니, 뭐가 삐끗했는데, 그래서 침 맞으러 다닌대. 그, 순간적으로 제일 째려 먹게 돼. 아우! 왜? 아니, 허리를 사용하는 게 뻔한 거니까.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수상한처럼 따졌지. 나도 삐끗한 게 아니, 삐끗한 게 아니지. 진짜 삐끗삐끗 터듬어. 터듬어 놓고서 안 볼 줄 아냐. 아, 어떡해. 부부지간에도 예의를 지킬 게 따로 있고.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. 아이고, 젊어서 따뜻하게 내버려. 나는 지금 이거 성숙하게 얘기하는 게는 좀 삐하다냐고. 그게 약간 애매하잖아요. 여보, 오늘 3월 8일입니다. 그리고 오늘 괜찮겠습니까? 예의를 지킨다는 게. 아니, 근데 저를 도와주다가 그러시면 제가 덜 억울해요. 근데 이제 어머니는 허리 다치자마자 저를 먼저 찌려보더라고요. 근데 남편 헬스에서 운동하다가 자기가. 힘들다가 그런 건데. 네. 진짜 어머니 오해고 억울해요. 아니, 진짜 억울한 거야.